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브랜드 탄생 150주년을 맞이한 에피폰은 지금 에피폰을 잊게 한 기념비적인 모델들을 150주년 기념 한정 모델로 출시하였습니다. 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의 모든 모델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쉐라톤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의 쉐라톤이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쉐라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150주년 쉐라톤 모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은총 씨의 에피폰 쉐라톤 같은 경우는 에피폰 프로버커 미니 험버커 픽업셋, 휴노매틱 브릿지, 스플릿 트래피즈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들고 있는 150주년 기념 쉐라톤 모델 같은 경우는 깁슨 USA 미니 험버커 픽업셋, 락튠 튜노매틱 브릿지와 레모톤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차이가 얼마나 날지 한번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크리미하네요. 좋습니다. 가보죠. 좋습니다. 이 미니언 버커 특유의 그 꽁냥꽁냥한 그죠? 사운드 꽁냥꽁냥한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깁슨의 미니언 버커 사운드는 어떨지 좋네요. 좋습니다.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차이점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이 약간 이 두 제품을 들으면서 저희가 실제로 에피폰과 에피폰을 비교하는 컨텐츠라든지 에피폰과 깁슨을 비교하는 컨텐츠 혹은 깁슨과 깁슨을 비교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해드렸잖아요. 에피폰과 에피폰을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차이라기보다는 에피폰과 깁슨의 어떤 기타를 비교를 했을 때 느껴지는 갭 차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단순하게 이게 픽업 때문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버즈비에 올라가는 상품 설명 제작을 위해서 네네. 고객님들한테 이 어떤 제품이다,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 150주년 쉐라톤을 사진 촬영을 할 때 탑에 올라가져 있는 나무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의 나무가 올라가져 있구나라는 거를 이 무늬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확실히 뭐 당연하겠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에피폰과 에피폰에서 느껴지는 차이라기보다는 깁슨과 에피폰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향 차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에피폰을 계속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 PD님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까먹고 있던 기억인데 에피폰이 몇 주년 기념 모델이라고 확실히 좀 날을 세워서 좀 잘 만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일단은 그 이야기를 왜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소리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모델이 훨씬 좀 기름지다고 느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뭐 이게 좋다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게 왜 기름질까? 라는 거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빅스비가 달려있고 저 요 제가 이 브릿지 명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네네. 이 빈티지 브릿지 요 스타일이 주는 소리 성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브릿지에 대한 그 어떤 브릿지가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한 번씩 좀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팬더로 예를 들면요. 그 헤드머신에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쉘러라든가 아니면 뭐 팬더에서 자체에서 좀 이렇게 지금 꽉 차 있는 뭐 깁슨은 그로버 헤드머신이겠죠 이런 것처럼 꽉 차 있는 헤드머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팬더에서 보면은 빈티지 이 세들이 있고 블럭형 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밀도가 높고 단단하고 꽉 차 있을수록 미들이 올라가고 서스테인이 길어져요. 그러니까는 소리가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단단해진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강해 보이고 되게 튼튼해 보이면 실제로 그게 소리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그 차이가 아무래도 빅스비는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른 이 브릿지에 비해서 지금 하드웨어도 크고 지금 뭐 많이 저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서스테인이라든가 뭐 미들레인지가 더 단단하게 올라오는 거고요. 지금 이 깁슨 픽업이 달려서도 아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픽업을 떠나서 이 지금 아래 위로 물론 이 친구도 단단한 게 달려있긴 합니다만 요 차이가 주는 사운드 특징. 그러니까 얘는 뭔가 꽁냥꽁냥거리고 탈랑탈랑거리고 이렇게 애가 좀 발전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뭐 시티팝이라든가 뭐 뉴소울 같은 거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요런 거는 조금 더 이제 뭐 브릿팝이라든가 아니면 록이라든가 뭐 재즈 블루스 이쪽으로 해도 훨씬 더 좀 찐득하게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칭찬하고 싶은 게 저는 지금 깁슨 ES335 히스토릭 모델을 쓰고 있는데 오리지널 빅스비 그 플랫폼으로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빈티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빅스비 여러분 오리지널 빅스비 쓰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그냥 쑥 꽂고 쑥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거를 감아가지고 이게 줄 텐션 유지하지 않으면 쏙 빠지잖아요. 빠져가지고 또 다시 끼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두 모델 다 추천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모델을 좀 사셨을 때 좀 만족감이 좀 더 클 것 같고 요거는 이 소리의 성향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되게 멋지고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요 모델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브랜드가 150년을 이어온다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한 거거든요. 하물며 이 기타 일렉 기타 브랜드가 150년을 이어왔다라는 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에피폰이 15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150주년 기념 모델들이 그 에피폰의 저력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150주년 기념 모델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